위에를 보는데? 오, 이게 뭐야? 꼭 할 것 같이 분위기를 잡는데 안 하는 때는 이유가 뭘까?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뭐야?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애기. 화장실을 한다. 그러니까 뜸 들이는 시간이 최소한 3분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티티가 시야를 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야? 많이 했는데? 제대로 덮었어. 됐어. 지금 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시간은 문제없어. 잘했다 고양이. 아 잠깐 옷이 벗겨졌네. 됐다. 사람들이 루랑 이거 입으면 머리가 너무 동그래서 커 보이는데 너무 슬퍼. 알았다. 엄마가 응? 뭐 했어? 어? 우리 애기 뭐 했어? 왜?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지? 엄마 야미 줄게. 하나씩 먹어. 어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지 않았어? 오늘은 고양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세계 최초 고양이용 영화 아이맥스 개봉. 가루를 엄청 긴 게 특징인. 제목은 더 피쉬. 양이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 이 앞에 보는 거 봐. 앞에 본대 자기가. 좋지 뭐 그러면. 아이고. 뭐만 하면은 영화라고 가르쳤어. 티티 얌얌이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옹! 야옹 해야지! 그럼 티티가 야옹 해. 그럼 얌얌이를 줘. 티티 거기 자고 싶고 여기 들어가 싶으면 엄마한테 야옹 해야지! 야옹! 그럼 야옹 해. 엄마가 시켰지?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남아있어. 야옹!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 티티의 야옹야옹은 내가 만들어낸 거구나. 가르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엄마 가르쳤어. 우랑이가 눈치가 빨라. 지금 옆구리에다 냄새를 맡았다간 한대 맡겼는데 싶어가지고 여기 안 내려오고 그래서 얌전히 정면을 보고 있는 눈도 깔고. 티티 뭐해? 티티 코 내밀고 있어. 코 내밀고 있어? 궁금한가 보다. 궁금해서? 응. 아 지하 1층으로 올라가야 돼. 우와 신기해. 어디 앉으면 좋을까? 이거 봐. 이런 데 앉으면 좋겠다. 우와. 보라 그럴까? 이렇게? 우와 이거 봐. 티티를 앞으로 메야 될 것 같아. 티티한테 아까 그거 보여줘야지. 티티 이거 봐. 신기하지? 쳐다보는 거 봐. 이 삑삑 소리는 뭐지? 새인가? 뭘까? 이거 봐. 티티 이거 봐. 여기 티티 여기. 봤어? 여기서 냄새 나는 거야. 아, 신기해. 나와서 뭐해? 여기서 앉아서 보면 돼. 이거 앉아서 본다,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랑요,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앙버터 하나 주세요. 근데 잠깐만, 왜 갑자기. 와, 엄청 올라들었어. 먹이 뚫려나가. 아니야, 잘못했어. 야 이거 운동시키기가 되게 편한 친구들인데? 오빠 먹는 거 봐 어떡해. 완전 귀여워. 주댕이가 너무 귀여워. 쟤네도 먹어. 신기한 거 봐. 저게 뭐야? 빨리 신기해. 그냥 저게 뭐야? 여기 보는 거 위에를 보는데?
이게 뭐야? 굳었어 얘가. 오렌지 고기. 저거 보네 저거 위에 저거. 하늘을 보네. 어, 하늘에서 뭐가 나와? 오, 이게 뭐야? 오, 오 신기해. 어, 자기 거 저게 하나 더. 그래? 별로 관심이 없어. 너는 빵도 먹고 싶어? 아까 천장에서 물이 좀 튀어가지고. 여긴 안 좋은, 첫인상이 안 좋았어. 물만 안 튀겼어도 첫인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을 텐데. 저기 가서 다른 물, 붕어들이랑, 어? 토끼랑 보러 갈까? 토끼 친구? 누나랑 저기 토끼 친구들 보고 올게. 아, 무섭대. 무서워. 큰 고기는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 이제 기분 좋아졌다 우리 티티. 되게 넓다 여기. 근데 물멍하러 오는 사람들한텐 좋을 것 같아. 그냥 차 마시면서 집에서 붕어를 이런 막 어류 키우기 쉽지가 않으니까. 신기한 냄새가 나나 봐 물고기들한테. 네. His name is Lulu. Hello. Lulu. Hello.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다람쥐. 아 루랑이 신기해. 루랑이 신기해. 저게 뭐야? 루랑 이거 봐. 엄마 보여줄게. 꼬르륵. 이 소리가 무슨 소리야? 아유 무섭대. 쟤 뭘 아나? 티티 보고 도망갔던. 짹짹. 2마리나 있네? 한 마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밖에서 찌지직 소리가 났던 게 얘네였구나? 마음에 드나 봐. 왜 핥아? 오빠로 팔지 마, 무랑이. 지지! 오늘 여기 아쿠아리움 비슷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루루만한 붕어가 있어요. 커다랗게 이만하더라고. 꼬리까지 합하면 루루보다 큰 것 같아. 약간 무서워했고. 거북이도 루루만한 거북이가 있는데 티티가 거북이 무섭대. 나는 고향이 아이맥스 영화관 느낌으로 왔는데 약간 공포 영화였다. 미안해. 그래도 작은 붕어랑 다람쥐 친구는 흥미있어 했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막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그 이상은 안 돼. 역시. 맛있어? 나 뱃속에 넣어. 뱃속에 포장하자. 티티가 이게 싫어서 그런 것 같아. 봐봐. 좁아서. 지금 팔도 나와있어. 붕어 구경 그만하고 얌얌이 먹고 집에 가자. 얌얌이 먹으러 가자. 그 테라리움 조명은 갖고 싶더라고. 되게 뭔가 집에 그런 이끼 키우는 키트 같은 거 있으면 뭔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귀여워. 내 생각인데 아까 거기 냄새가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 티티한테는 물 냄새? 처음 맡아보는 거잖아 물 냄새는. 그런데 원래 생선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생선 사료일 때 얘기고 친구로는 아닌가 봐. 길을 한쪽 뒤로 해봤어요. 엄마 이제 금방 내릴 거라서 이거 안 펼쳐줬더니 답답해? 발이 계속 나와있대. 어. 그 티티가 이 이동장이 조금 좁아가지고 다리 펴고 누워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좀 짜증을 내는 것 같아. 너랑 뭐해? 누나 옆에 가서 누워서 자고 싶은데 누나 같이 넣어주세요. 대체 그 와중에 거기 들어가려고 좁아요 고양아. 진짜 운전 천천히 해라. 브레이크 밟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하잖아. 어? 누나 이동장에 들어가려고 50분도 안 노리고 있구나. 도착할 때가 됐어? 몇 분 남았어? 그래, 15분쯤 남으면 운다니까? 약간 생체 시계가 있어. 왜? 엄마 사랑해, 뽀뽀. 엄마 뽀뽀? 아니야, 내려줘. 엄마 뽀뽀. 어, 고양이 알람이에요. 몇 분 남았어요? 운전 제대로 해라. 멍멍아, 안녕? 골라서 이쪽 편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밑반찬 모자란 건 본관 안에 가면 셀프로 있으니까요. 어. 네. 선생님 앉아서 갖다 주시면 돼요. 네. 네. 아니, PT 좀 이제 적응 좀 한 다음에 소리가 자동차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띠띠 엄마가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줄게. 편하게 갖고 올게요. 잠깐만, 어. 꼭 보면 되나? 잠깐만. 우랑이 너는 겁도 없어. 아니야. 지금 누나 있는데 들어가려고 지금 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몸 정체불명. 요거.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엄마 구워줄게. 고랑이 고기. 다른 고기랑 안 섞이게 구워줘야지. 약간 여기까지 가야 되나봐. 여기. 좀 물려요. 피티 고양이. 잠깐만. 누나도 좀 주고. 피티 먹어? 피티는 고기 싫어? 여기는 그 야. 누가 파김치 냄새를 맡아. 어떤 고양이가 키티가 좀 우울한데 어떡하지? 루루만 신났네. 루루만 신났어. 깻잎 먹지 말고 고양아. 그리고 원래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거 아니야 고양이는. 잠깐만. 맨날 요즘에 티티랑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근처에 같이 고기를 좀 먹으러 나왔습니다. 먹으러 나온 김에 루루랑 티티도 같이 나왔는데 루루는 기분이 아주 좋고 티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손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세된 기분이야. 원래 외부 음식이 반입하면 안 되는 데인데 루루와 티티를 위한 간식은 괜찮다고 해줘서 간식 좀 구워줬습니다. 루루 눈빛이 되게 진지한데? 보고 있지 지금? 응. 우리 고양이가 집중력이 아주 좋구나. 여기 오기 전에 몰랐는데 여기 바로 뒤가 고속도로인가 봐요. 그래서 차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데 보니까 티티가 저런 차소리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다니는 소리를. 근데 사실은 익숙해져야 되는 소리가 저런 차소리인데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시간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뭐야 무슨 소리야. 어, 저 뒤에 고가도로 같은 것도 있어. 뭔가 기차야 저거?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좋겠다. 뭐 점점 나아지겠죠. 세상에 다 익었다. 마늘을 익힐 걸 그랬네.
그만 먹어. 엎드려. 많이 먹었어. 루랑이 진짜 많이 먹었어. 루랑이 퇴장. 아니야? 응. 엄마가 엄마 옷 덮어줄게.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엄마 옷을 이렇게 엄마 자켓을 벗어줄게. 우리 티티한테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 우리 티티? 엄마가 티티 자켓 벗어서 덮어줄게. 엄마랑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응. 아까보다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 티티는 엄마가 이런 거 덮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더 사랑받는 느낌이 나나 봐. 뭐 덮어주면 어때? 덮어줘서 좋아. 엄마가 티티가 뭐라 뭐라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네. 이불 덮어달라는 거였는데. 그치? 룰은 엄마 담요 덮어줄게. 담요. 담요. 루루 담요.